제가 이번 상반기에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진짜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제 앞에 브이로그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이제 석사 논문을 끝내고 컴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석사 졸업 논문 쓰고 또 유럽 여행도 갔다가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졸업식도 했습니다. 진짜 엄청 힘든 석사 졸업이네요. 코스모스 졸업을 했잖아요. 8월 중순이 되면 좀 시원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8월 중순인데 폭염주의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울 때일수록 몸에 활력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몸에 활력을 채워주는데 도움이 되는 제품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짠!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한포유 로즈잎 아르기닌 제품이에요. 핑크핑크하게 제 마음에 쏙 드는 컬러인 제품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브이로그에서는 한포유 로즈잎 아르기닌과 함께 해봤는데요. 먼저 브이로그를 보기 전에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 제품 이름이 한포유 로즈힙 아르기닌이잖아요. 로즈힙은 비타민C, 필로키놀, 루비잔틴, 티리소시드가 합쳐진 자연에서 온 비타민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에서 온 비타민C로 이루어진 아르기닌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할 텐데 첫 번째로 L-아르기닌 4000mg 최적 함량이라고 해요. 아르기닌은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줘야 된다고 해요. 성인 기준 아르기닌 1인 권장량은 3000에서 6000mg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6000mg을 꼭 채워서 먹어야 할까요? 반드시 이렇게 고함량의 아르기닌을 섭취를 해야 좋은 걸까요?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라고 해요. 우리는 평소 식사를 통해서도 하루 1000에서 2000mg의 아르기닌을 섭취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아르기닌을 하루 권장량을 넘게 섭취를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포유 L-아르기닌은 4000mg 최적 함량의 로즈잎을 더한 로즈잎 아르기닌을 만들었다고 해요. 또 소비자의 식습관까지 고려해서 만든 제품이라서 인상 깊었어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스파탐, 이산화규소, 보존료, 거품제거제, 착색료, HPMC 무첨가 제품이라고 해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스파탐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이에요. WHO에서 아스파탐을 발암물질로 규정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 제로음료들이 엄청 핫하잖아요. 그 이유가 설탕 대신에 아스파탐을 사용해서 제로음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한포유 로즈 아르기닌은 아스파탐 무첨가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이렇게 핑크핑크한 패키지인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일단 모든 맛이 저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런 제품을 먹을 때는 맛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핑크핑크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호불호 갈리지 않고 좋아하는 맛인 복숭아 자두 맛의 제품이에요. 설탕 대신에 복숭아 자두 농축액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맛있는 데 비해 당은 0.9g으로 저당 제품이라고 합니다.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당이 엄청 민감하실 텐데 이거는 한 포에 당이 1g도 들어있지 않아서 가볍게 섭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프리미엄 원료 100% 국내산 아르기닌 제품이에요. 그래서 믿고 먹을 수 있는 프리미엄 원료의 아르기닌 제품이랍니다. 또 다섯 번째, 이너뷰티까지 신경 쓰는 제품이라고 해요. 피시콜라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밀크 세라마이드, 화이트 토마토 추출 분말, 병풀 푸풀 분말까지 들어가 있어서 6가지 이너뷰티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아르기닌 흡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오르니틴 회로배합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르니틴 회로배합은 이번에 처음 들어봤거든요. 한포유 로즈 아르기닌에 함유된 3종 아미노산 플러스 히트룰린이라는 수박 추출 분말이 순환하면서 아르기닌 흡수율을 높여준다고 해요. 일곱 번째로는 해썹 인증을 받은 제조 시설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어떻게 섭취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보시다시피 짠 이렇게 한 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포고 이게 액체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1일 1포만 섭취하면 되고 식전이나 운동 전에 섭취하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일상 중에서 이 아르기닌을 한번 섭취를 해봤는데요. 제 브이로그 속에 나오는 아르기닌도 많이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브이로그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이 책을 출원하신 분이 저희 교수님이어서 학부 교수님이어서 강연을 들으러 아모레퍼시픽
군사로 가요. 용산. 그럼 너랑 하고 제 논문 선물 드리려고 논문도 같이 챙겼어요. 친구랑 만나서 용리단길에 가서 바로 밥 먹기로 했거든요. 오늘도 얘를 먹고 나가도록 할게요. 지금 백수다 보니까 약속이기 전에 나가기 전에 먹고 있어요. 안 그러면 까먹더라고. 쪽쪽 빨아 먹었습니다. 라자나. 우리가 좀만 멀어지면 돼. 아니, 상관없대. 아직 신이 이상이라고 하고. 집에서 혼자 하지 못해서 결국 이렇게 있는 게 아파 있어. 아닌데. 의차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마음하고 생활을 조금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차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끝까지. 너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장점을 이제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짠! 오늘은 인수인계가 있어가지고 연구실에 가야 돼요. 이제 제가 졸업을 하니까 제가 하던 조교일이 있는데 그거를 넘겨줘야 돼서 인수인계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을 먹고 나갈 건데 이 제가 앞에서 설명해드렸더니 한포유 로즈 아르기닌은 식 전에 먹는 게 더 좋다 해서 밥 먹기 전에 이거를 일단 먼저 먹을게요. 한 포고 포 길이는 한 한뼘 정도예요. 제가 손이 좀 크긴 한데 한뼘 정도 크기. 이렇게 쭉 빨아서 먹으면 됩니다. 그냥 그 홍삼 앵 먹듯이 이렇게 먹으면 돼요. 그리고 진짜 맛은 맛있어. 아이스티 안 차갑게 먹는 그런 맛이에요. 아침이라서 얼굴이 좀 누워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주 동안에 이렇게 한포유 로즈 아르기닌과 함께 해봤는데요. 먹기 제일 간편한 게 제일 좋잖아요. 이렇게 한포로 되어 있고 가루 타입도 아니고 이런 액상 타입이어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섭취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던 것 같고 맛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맛있어요. 복숭아는 자주 맛이 나는 그런 맛이어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부담 없이 꺼리낌 없이 섭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르기닌은 꼭 외부에서 섭취를 해줘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 이 한포유 로즈 아르기닌으로 아르기닌을 채워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또 이 로즈 아르기닌을 먹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아르기닌 먹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